3월 마지막 주에 로즈마리 업데이트입니다. 그래서 지금 2월 중순, 한 2월 둘째 주 주말에 이거를 꺾어서 무릎꽂이를 했으니까 벌써 한 5, 6주째인 것 같거든요. 5주째인지 6주째인지는 잘 모르겠어요. 어쨌든 설 연휴 설 연휴 주에 일요일 아니면 토요일쯤에 물고기를 시작을 했던 것 같고, 어쨌든 많은 뿌리가 자랐습니다. 이게 그래서 오늘 심을 깝니다. 심을 까고 이 뿌리를 보면 벌써 뿌리에서 또 거기에 대한 옆에 잔가지들이 나오기 시작했죠. 여기 요두 개는 다 잔가지고, 여기도 지금 나오는 것 같고. 그래서 뿌리만 해도 지금 보면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 개구나. 저번이랑 다를 바는 없네요. 여섯 개인데 이제 잔가지가 더 나와서 길기도 엄청 길었죠. 로즈마리 잎이랑 비교했을 때도 비리가 더 길거나 더 길고, 그쵸? 더 길고. 그래서 지금쯤이면 잔가지도 나온 상태니까 다시 심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게 어떨 때는 복불복이기는 한데 날씨가 도움이 되는 것 같고, 근데 제가 봄에 또 다른 로즈마리 물꽂이를 작년에 해본 적이 있는데 그때는 물이 썩었거든요. 썩었고, 그래서 지금 물은 정수기 물입니다. 정수기 물을 받아서 햇빛 앞에서 두고 키웠습니다. 한번 또 심고 다시 또 업데이트 하겠습니다. 원래 이렇게 이런 곁가지들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네요. 이런 곁가지들이 오늘 발견했는데 이게 있었나 모르겠어요. 다음에 심고 또 업데이트 해드리겠습니다.